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 수업도 2년 차로 접어들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 원격 수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8월부터 유료화된다고 해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학생 한 명 없는 텅 빈 교실. 선생님은 등교 수업에 앞서 1, 2교시마다 학생들과 먼저 온라인상에서 만납니다. 오늘도 역시 늦지 않고 준수하고 잘 입장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원격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민간 플랫폼 줌. 교육부가 올해 2학부터나 온라인 클래스에 화상 수업 기능을 개선했지만 오류가 잦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사설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아이들을 줌으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충북의 초등학교 교사 31%가 공공 플랫폼 대신 줌을 택했고 중고등학교는 절반 넘게 줌으로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터나 이런 것들에서는 그 순서대로만 되게끔 되어 있어서 순간적인 대응이 좀 어렵다? 조금 난해하다? 고개 조금 불안하고. 그런데 줌이 오는 8월부터는 학교에 대한 무료 지원을 끊겠다고 발표한 상황.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일산학교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사용자 교육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익숙한 걸 바꾸는 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충청북도교육청은 아직 줌 유료화와 관련해 별도의 예산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학습터 같은 공공 플랫폼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새로운 대체 민간 플랫폼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외부 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의 웨일온이라든가 기타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하고. 줌 유료화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석 달. 플랫폼 전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적응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교육 현장에서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